안녕하세요, 여러분. 2-3단원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나와 베푸는 삶 금강경 편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원 소개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수많은 타인들과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가고 있죠. 상호 의존적인 존재, 즉 연기적 존재입니다. 부처는 일찍이 이러한 연기를 깨닫고 자비의 실천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부처의 금강경을 통해 수많은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나를 연기의 관점에서 성찰해 보고 일상의 삶 속에서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내용은 불교 경전과 금강경, 그리고 대승불교 운동과 보살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첫 번째, 불교 경전과 금강경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대승불교 운동과 보살의 특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본격적인 학습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한 가지 사례를 들겠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읽고 있는 책의 종이가 제지 공장에서 종이로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어떤 것으로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한 장의 종이는 다양한 형태로 오랫동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한 장의 종이는 햇빛, 비, 땅, 제지 공장,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심지어 그 사람들이 매일 먹는 음식들과 함께 연결되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종이의 본질은 바로 이러한 연관성 속에 있다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종이를 만진다면 우주 안에 모든 것과 맞닿아 있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가 생일이라고 부르는 날은 바로 연결의 날입니다. 겉모습에 이끌리지 말고 이 종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를 생각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어떻게 지금 현재의 나라는 존재가 될수 있었을까를 깊이 성찰해 보는 시간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불교는 기원전 5세기 석가모니가 창시한 종교입니다. 그리고 부처가 되는 길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석가는 기원전 565년경 음력 4월 8일에 인도의 카필라 왕국에서 슛도다나 왕의 태자로 태어났습니다. 성은 고타마, 이름은 시달타. 흔히 석가 혹은 석가모니라고 부르는데 석가는 샤카족에서 온 말이고, 몬이라는 성자란 뜻입니다. 깨달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붓다라고도 합니다. 불교 경전은 팔만대장경이라는 이름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엄청난 분량을 지니고 있습니다. 물론, 팔만대장경이라는 말 자체는 경전을 새긴 나무 판본이 8만 개를 넘어선다는 뜻입니다. 지금처럼 종이책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는 나무로 만든 판에 글자를 새겨 보관하거나 인쇄했고 그 양이 8만 장을 넘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경전이 8만 권이나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교나 이슬람의 경전과 비교하면 매우 많은 분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전은 부처의 가르침을 담은 경과 그 경에 대한 설명이나 논의를 담고 있는 논, 지켜야 하는 계율을 담고 있는 율이라는 의미의 3장으로 나뉘어집니다. 우리가 소육이라는 책을 통해 접할 수 있는 삼장법사는 이러한 3장의 모든 내용을 암기하고 있는 승려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금강경에서 금강이란 본래 금강석, 즉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면서도 맑고 투명하여
그 빛을 내뿜는 다이아몬드를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부처가 될수 있는 가능성으로서의 불성을 이 같은 금강성의 특성에 비유하여 경전의 제목에 붙인 것이지요. 금강경은 경이라는 한자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3장 중에서 경장에 속하는 경전입니다. 이 경전은 특히 부처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담고 있는 초기 경전과 비교하여 석가모니의 죽음 이후 그 가르침에 대한 해석으로 분란이 일어난 시기에 새로운 불교 운동으로 등장한 대승불교를 대표하는 경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대한불교 조계종이라는 대표적인 종단에서 핵심 경전으로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불교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 경전이라고 할 만합니다. 이 경전은 부처와 수보리라는 제자 사이의 대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승불교 운동과 보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승불교는 1세기 무렵 부다의 가르침을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해석하는 불교 혁신 운동입니다. 석가모니 부처 사후 출가자들의 승가 공동체 운영 방식, 그리고 그들이 제시하는 수행관과 세계관이 비난을 받기 시작하였고, 급기야 출가자 집단을 비판하는 불교 혁신 운동으로서 대승불교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은 기존의 출가 집단을 자기 수행에만 관심을 둔다는 의미로 소승이라고 하였고, 자신들과 구분하였습니다. 보살이라는 용어는 이때부터 강조되기 시작했는데요. 보살이란 처음에는 아직 깨달음에 이르지 못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부처의 깨달음에 이를 걸 확신하고 이를 위해 수행하는 자를 뜻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옥 중생을 구제하여 열반의 언덕으로 건너게 하기 전에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고 발언한 지장보살처럼 언제든지 부처의 지위에 오를 수 있지만 중생이 함께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는 홀로 그 지위에 오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자진해서 부처가 됨을 유보하는 자까지로 보살의 의미는 확대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생긴 대승불교의 가장 큰 종교적 특징은 보살 사상을 발전시킨 것인데요. 이런 의미에서 대승불교를 보살 승이라고도 합니다. 보살은 깨침을 위한 존재, 곧 깨침을 구하거나 깨침 속에 있는 존재라는 뜻인데요. 대승불교 신봉자들은 소승은 자신의 구원에만 관심이 있어서 개인적 수행으로 인해 아라한이 되려는 것을 목표로 삼는 데 반해 자신들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보편적 구원을 위해 희생하는 보살이 되는 것을 종교적 이상으로 삼는다고 말합니다. 보살은 열반에 들 자격이 충분하지만 중생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는 자비의 마음 때문에 나보다 남을 먼저 피안으로 보내려고 자원해서 이 사바세계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돕는 존재입니다. 그야말로 철저히 남을 위해 존재하는 셈이지요. 대승불교가 보살 사상을 강조하면서 보살의 길이라는 대승불교 나름대로의 새로운 구원론이 생겼습니다. 보살이 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 것이죠. 이것은 지금까지 상좌불교에서 강조하던 사제팔정도나 사막을 새로운 시대에 맞도록 정교하게 확장한 수행법을 개발했다는 뜻입니다.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상좌불교에서는 궁극 목표를 위한 수행이 기본적으로 승려를 위한 것이지만 대승불교 보살의 길은 승려뿐만 아니라 평신도에게도 해당된다는 점입니다. 그럼 보살의 길 혹은 보살도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여러 단계의 발전을 거쳐 형성된 보살의 길은 대략
다음의 6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진리를 들음. 2. 깨우치겠다는 마음을 일으킴. 3. 구체적인 결의를 다짐함. 4. 확신을 보장받음. 5. 6가지 실천사항을 완성함. 6. 10계단을 오름. 이라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대승불교의 종교적 특징과 보살을 관련지어 설명해 보실 수 있겠지요? 오늘은 금강경의 첫 시간으로서 대승불교와 보살의 특성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확인학습을 통해서 대승불교와 보살의 특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올바른 삶의 방법과 진리를 대하는 태도란 어떤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